자, 오늘 2분 집중 명상은 좀 짧게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외면에서 나아갔던 어떤 마음들이나 습관들을 내면으로 거두어 드립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아슈람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삶에서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향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은 많이 얘기하죠. 외면으로 이렇게 치닫지 말고 내면에 좀, 안식처를 찾아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그런지,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이제 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요. 54이 되고 보니까 주변의 인연분들 중에 이제 교수직을 했던 분들 중에 그만둔 분들도 많고, 그만두어야 되는 2, 3년 정도, 뭐 1, 2년 정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말년이 돼서 조급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은요. 그러면 그동안 당신이 공부하셨던 거를 후대들이 공부할 수 있게 이거를 잘 정리해서 뭐 논문이나 책을 써준다거나 이런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주변에 이렇게 해서 하는 말들, 그 말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뭐 지금부터 막 나는 배우러 다녀야 돼 하면서 자기 공부는 안 하시고, 막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막 거의 몰입되듯이 그렇게 막 외부로만 치달으셔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 교수님, 그냥 그동안 공부하신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좀 강의하는 데더 집중하시고 책이나 내용을 좀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면 어떨까요? 이러면 아, 아니라고. 아, 나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부터 ABCD를 배우듯이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학교 1학년처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의 하루 종일을 강의하시고 나서는 그냥 계속 그렇게 ABCD만 배우러 다니시듯이 그렇게 하셔서, 아니, 지금 당신이 그동안 해온 거를 정리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퇴임하시고 나서 제가 그한 2년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퇴임하시고 나면 그때서야 아마 좀 고민해 보실까 싶을 정도로 거의 집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지식과도 상관이 없고, 그동안의 경력과도 상관이 없고,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삶의 습관과 어디에 기대냐의 문제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런 분들을 뵈면서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반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지 않게 돼요. 왜냐면 깊이가 없어요. 뭐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요 상황에 흔들리고 저 상황에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적인 부분에 흔들린다는 건 나의 이미지를 따라가고요. 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명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권력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거기에 막 기대게 되고, 외모에 신경 쓰게 되고, 내가 갖고 다니는 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물건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돼요. 끊임없이 옷을 계속 갈아입는 분들, 그것도 비싼 옷이어야 되고, 뭐 이런 분들. 물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지만 저는 길었던 것 같아요. 2, 30년 이상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생각하면 거의 허황되게 보이는, 제가 저를 볼 때예요. 제가 저를 볼 때, 아, 허황되다. 왜 그랬지? 너무 아까운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낭비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얻으려고 했던 건 인정받고 싶고, 딴 사람들의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외면적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이그 뒤쪽, 외적인 거에 막 집중하다 보면 그 내면은 훅 비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허해져요. 제가 그때의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모든 미팅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압구정동도 잘안 갔어요. 청담동이나 삼청동이나 호텔, 5성급 호텔 이하는 호텔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워커힐이나, 저번에 말씀드린 하이아트나, 뭐, 메리어트 호텔이나, 뭐, 메리어트는 거의 집처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VIP라기보다 그냥 집처럼 뭐 스파도 거기서 하고 미팅도 거기서 하고 밥도 뭐 거기서 꼭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제 놀러 가는 게 하이애트였죠. 워커힐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갈 때, 예, 거기에서 만났었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그리고 그 경비들이 너무나 허황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나의 내면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다알수 있는 사람들, 와우, 그 사람 알아? 이랬던 사람들만 만났던 것 같아요. 뭐 구인방 해도 뭐 장차관이나 대통령 비서관이나 뭐 학교 이사장이나 총장, 아니면은 그 이후 뭐 병원도 병원장이나 거기에 이사장님, 뭐 누구였든지 이렇게 딱 봤을 때 뉴스에 나올 만한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0년을 보냈거든요. 이제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불러주셨으니까요. 불러주셨으니까 그 자리에 가고 그렇게 했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그돈 많고 어떤 재벌들, 뭐 이런 분들하고 재벌의 회장님들, 또 회장님들의 그룹들, 뭐 이렇게 해서, 그쪽은 또 르네상스 호텔에서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서울 클럽 뭐 이런 데서. 근데 그 시간보다 그 시간에 얻으려고 했던, 그래서 채우려고 했던 나의 내면은 사실은 그때는 채울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더 외적인 거, 조금 더 화려한 거,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듯 하는 그런 삶, 여기에 집착했던 것 같거든요. 집중하고요. 그래서 내면은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시간이 없었으니 그냥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황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다 너무 좋아했던 분들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겸손하시고 따뜻하시고 또 끝없이 잘 나누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워왔고, 그분들의 삶에서 많이 배워왔지만,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뒤돌아서 보고자 하지 않으니 그휭 비어버리는 거예요. 하는 이런 느낌 있죠. 나는 뭘 보고 가고 있지? 물론 그분들에게 배우고 감사해하고 좋아하는 시간이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지만, 보고 배웠지만 그게 내건 아니죠. 배워서 내 거로 만들 만한 어떤 고민의 시간도 없고요. 나와의 정말 전쟁 같은, 바가바드 기타에서의 말하는 그런 내 욕망과 욕구와 감정과 부딪혀서 싸우는 그런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호화롭고 대단한 것 같고, 1500명,